미국 캘리포니아에는 허리케인에 비견되는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LA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고 최대 시속 140km의 돌풍도 불고 있습니다.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되는 등 피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도로에 물이 차올라 달리는 차의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강물이 불어올라 다리 위로 넘쳐 흐르고 거리는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차가 멈춰 밀고 가거나 차 안으로 밀려들어온 물을 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로의 나무들은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을 버티지 못해 도로 위로 쓰러졌습니다. I'm a little bit more scared this time. You know, the warnings, you know, we had a order to evacuate.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됐고 공항이 폐쇄돼 천여 편 넘는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Since the storm is so wide, it's really hitting the entire state of California. And so 겨울 폭풍우의 원인은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좁고긴 비구름대, 대기의 강으로 2년 연속 캘리포니아를 덮쳤습니다. Where the storm center is, meaning that it's still well offshore. And that will probably cause winds to increase in some of the valley locations because a lot of them, the big central valley, of course, but also a lot of these smaller valleys.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 곳곳에 폭우와 홍수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남부 8개 자치구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